안녕하세요. 연목꾼입니다. 작년이었죠. 신형 산타페 발표장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산타페 오프로드 버전인 XRT 컨셉트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신형 산타페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던 차량이 XRT 컨셉트였죠. 개성 있는 디자인은 상남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요. 신형 산타페 공개 현장에서 만난 XRT 컨셉트는 국내에서도 산타페 XRT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XRT는 한국 시장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고요. 미국 시장에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죠. XRT 트림은 구형 산타페에서도 존재했고요. 별도의 로고가 적용되면서 차주의 자부심을 높이죠. 산타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아 소렌토도 오프로드 버전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확실히 남이떡이 좀 커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XRT 외관의 차이를 보면 콘셉트 차량은 범퍼 하단을 깎아내리면서 오프로드 환경에 진입각을 높이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는 휠 중앙 위치가 차량 바닥과 수평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한층 높은 전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측면부는 장갑차를 보는 것 같은 강렬한 디자인이죠. 오프로드 타이어, 루프 위에 바스켓, C필러에는 악세사리를 거치할 수 있고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차량처럼 보이죠. 이후 북미 시장에서는 오프로드 스타일을 강한 XRT 트림이 출시되었습니다. 북미에 출시된 XRT 트림부터 보시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XRT 트림을 선택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 제공되는 기본 그릴 디자인에 차이점이라면 오프로드 전용 올터레인 타이어가 제공됩니다. 또한 다양한 악세사리가 북미 시장에서는 제공되죠. 그런데 이 디자인은 콘셉트에서 본 것 같은 와일드한 모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초에 호주 시장에 XRT 트림이 추가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호주상 XRT가 유출되었습니다. 호주 XRT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북미상보다는 확실히 XRT 콘셉트에 한층 더 다가선 모습이네요. 사실 미국사양 XRT는 국내 산타페와 비교해봐도 기본형 그릴에 뭐가 다른 것인지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XRT만의 차별성을 느끼기는 조금 힘들었죠. 차이점은 오프로드 전용 올터레인 타이어와 후면부의 레터링 정도인데요. 이걸 가지고 오프로드 전용인 XRT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호주판 XRT는 뭔가 좀 다른 분위기예요. 먼저 얼굴부터 자세히 보면 달라졌네요. 일단 미국형 XRT는 기본 그릴이었죠. 하지만 호주형은 고흡형 그릴을 기반으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 있는 한 줄의 DRL 디자인으로 오프로드에서는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죠. 한 줄의 DRL 디자인은 현대를 상징하는 커다란 H자 알파벳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인위적인 느낌도 있었고요. 이렇게 보니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보닛 위에는 북미판에 없었던 보닛 가드 혹은 후드 가드라고도 하는데 오프로드에서 돌이 튀어오를 때 차량의 차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런 파츠는 국내에서도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미국 XRT는 북미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파츠를 구입한다면 수입 형태라서 국내 소비자가 사실상 이용하기는 좀 불편함이 있죠. 반면 호주 XRT는 국내 공장에서 제작이 되어서 수출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파츠들은 제공해준다면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확실해지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닛 가드 중앙부를 보면 산타페 전용 레터링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제공되니 제법 괜찮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보닛 가드가 더욱 욕심이 생기는 것 같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화이트 색상의 차량을 선택했다면 블랙 보닛 가드는 제법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루프에는 전용 바스켓이 제공되고요. 이건 콘셉트에서도 볼 수 있었던 악세사리인데 다양한 형태의 짐을 올리기에 편하고요. 넓은 용품도 쉽게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선호하는 품목이죠. 그리고 1열과 2열에는 국내 차량에서 지금은 보기 힘든 선바이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창문을 열 수 없죠. 하지만 선바이저가 장착된 차량이라면 약 3cm 정도 창문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를 환기하는 데도 편하고요. 김서림도 한층 줄어들죠. 또한 뜨거운 여름철과 같은 날씨에는 주차를 할 때 실내를 환기하는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순정이라면 조금 욕심이 나네요. 강렬한 오렌지 색상과 블랙 몰딩 그리고 블랙 휠은
오프로드에서 시선을 집중시킬 것 같은 그런 색상이죠. 오프로드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것 같은 올터레인 타이어가 적립니다. 이런 디자인은 국내 제조사가 만든 양산차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 디자인이죠. 랩터와 같은 강력한 오프로드 차량에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인데 산타페 XRT에 이런 타이어가 순정으로 적용된다고요? 놀랍습니다. 타이어 뒤쪽에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머드 가드가 적용되고요. 진흙이나 오염물질이 도장면에 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단점도 있죠. 고속주행 시 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크기가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오프로드 지향성 차량인 XRT라며 꼭 필요한 기능이 되겠죠. 북미 시장용 XRT가 그냥 이름만 오프로드라고 한다면 그래도 호주 시장 XRT는 이 정도면 XRT라는 이름을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하부를 잘 보호해주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넓은 면적으로 잘 커버가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하부를 보호하는 커버는 플라스틱 재질로 제공되지만 거친 오프로드와 같은 환경에서는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철판으로 제공되어야 안심하고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정도 두께와 커버라면 염수가 있는 바닷가와 겨울철 염화칼슘을 뿌리는 환경에서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욕심이 나고요. 트렁크에는 XRT 전용 레터링이 적용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오프로드 차량이라면 AWD 즉 사륜 기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내는 이번에 유출이 되지 않았지만 XRT 전용 로우가 삽입된 H-TEX 시트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이 시트의 기능은 내구성이 뛰어나죠. 또한 먼지와 흙 오염에 강한 인조가죽 시트입니다. 또한 오프로드 버전만의 서스펜션도 차이가 있는데 하체의 주요 부품인 스프링, 댐퍼, 허브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는 팰리세이더 같은 차량을 보면 이륜과 사륜, 전륜과 후륜의 스테빌라이저 두께가 다르다고 알려드렸죠. 이러한 차이점은 2열 승차감에도 차이를 만들고요. 이륜과 사륜 차량을 시승해보시면 확실히 사륜 차량 쪽이 멀미가 덜하죠. 이제 곧 오프로드 XRT만의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될 것 같은데요. 공개가 된다면 세부 영상을 한 번 더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시장에 곧 공개를 앞두고 있는 산타페 XRT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소식도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